대승기신론도 지금까지 이제 다뤄왔던 주제는 한마음, 우리 안에 한마음이 있다. 자, 이 한마음이 본각인데요. 본래의 깨달음. 결국 이 본각을 밖으로 드러내야죠.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드러내야죠. 육바람, 밖으로 드러나면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걸 본각에서 시각이라고 그래요. 본래 완벽해요.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한마음은 본래 완벽해요. 시각은요, 에고 입장이에요. 에고 입장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에고는, 그러니까 에고는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시각은 단계가, 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이 시각에 해당돼요. 그렇죠? 처음 맛봐서 악당을 치면은 이제 9급에서 9단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시각입니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요.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이 점점 자라가요. 이 말이 말이 안 되죠. 원래 완벽한데 내 안, 그러니까 에고의 입장이에요. 에고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지혜와 권능이 점점 커져가요. 재밌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오겠죠. 그걸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에고가 완전히 신성으로 돌아갈 때, 즉 육바람이 덩어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부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대승기신론의 기본 구도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원래 그런데 이 한마음으로 있었는데 때가 껴야 이 중생심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한마음에 뭔가 이 무명의 요소가 있어서 원래 밝았을 텐데, 그렇게 밝았다는데 왜 그러면 어둡냐? 어두워서 다시 우리가 깨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요소가 있으니까 시각이 등장하는 거죠. 본각을 뭔가 가렸단 말이에요.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명이 놀라운 건 한마음 안에 있어요. 한마음 밖에서 무명을 사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무명은 없을 수도 있는 물건이겠지만 이 무명은 실체가 없어요. 한마음 안에 있어요. 한마음이 갑자기 작동해서 업식을 일으켜서 업전현. 자,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업식을 일으켜요. 뭔가 무명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식. 전식이 에고를 만들어내요. 현식이 에고가 바라보는 세계를 만들어내요. 업식은 업의 작동이에요. 무명의 작동. 무명의 작동. 원래 한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에고가 생기고 세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오염된 마음은 이게 굴러서 지식. 지식이라는 거는 이 에고가 이제 세계를, 아직 여기서는 에고와 세계가 안 만났지만 에고와 세계를 만드는 식들만 얘기했는데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에고가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겠죠. 좋다 싫다. 그게 이제 에고의 작용 7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8식이었고요. 그 지식이 굴러서 상속식. 지식이 이제 한번 좋다 싫다 분별을 해놓으면 이게 카르마가 남아서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어지면서 우리한테 이제 상속식, 의식, 일반 의식, 이게 이제 육식이죠. 여기까지는 칠식의 작업입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런 좋다 싫다 판단이 일어나고 그놈들이 흔적을 남기면서 그 업이 한번 일으킨 업이 안 사라지고 남아있다가 여러분이 좋다 싫다를요, 이게 여러분의 아는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건 육식만 알아요. 지식은 무의식에서 이미 일어난 판단이에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런 말 하죠. 인간이 좋다 싫다 하기 전에 이미 뇌가 결정한다고. 자유의지는 있는가 이런 말 하는데 불교식으로 말해도 똑같아요. 입장,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의식할 때는 이전에 이미 이런 짓거리가 여러분 의식에서, 뇌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한 거 하기 힘든 거, 힘들겠죠. 무의식에서 이미 좋다 싫다 판단 다 나가지고 그것도 카르마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해서 굳어져가지고 올라오는데 의식이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의식이 이걸 막아내려면, 제가 몰입책에 썼잖아요. 의식이 이 무의식의 힘을 막아내려면 깨어있습니다. 한마음 불러와야 돼요. 본각 불러와야 돼요. 전문가 불러와야 돼요. 본각 떠야 본각에서 나오는 지혜와 권능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이요, 이제 여기까지 무의식의 작용이, 7식, 8식의 무의식의 작용이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참나 뜨면 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잊혀졌던 정보도 기억나게 해주고 안 되던 것도 하게 해주고 전생의 기억이라도 끌고 와서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시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살아가신. 좋은 환경, 뭐 좋은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깨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깨어 있으면 환경이 좋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환경 탓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깨어 있지 못하시면 이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카르마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냥 마귀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딱 깨어나시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지전능과 불성, 왜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랑 바로 통할 수 있냐면 한마음의 힘이 뭐였죠? 한마음의 특징이 전지, 전능입니다. 똑같아요. 기독교 하느님이랑. 전지를 뭐라고 했죠? 지정상, 청정한 지혜를 갖추고 있고 전능, 부사의 업상. 인간이 불가사의하다는 뜻이 부사의, 불가사의한 업을 지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에고 뜻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요. 그게 뭘까요? 자, 에고, 여러분 에고가 있고요. 여러분 세계. 에고가 세계를 보면서, 자, 에고가 세계를 만나면서, 이게 7식이죠. 7식, 6식, 5식의 작용을 일으켜요. 세계를 5식으로 파악하죠. 7식, 6식, 5식의 작용이 에고의 작용입니다. 그럼 에고 이전엔 뭐가 있을까요? 한마음이요. 자, 에고 이전에 한마음이 있습니다. 한마음이 지금 저 과정을 거쳐서 에고를 만들어서 지금 7식, 6식, 5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세계에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요 세계는 그러면 뭘까요? 오식의 대상이 되죠. 그럼 요 세계는 지금 오식으로 파악하기 이전에 이 세계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우리 눈에 들어온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오식, 육식, 칠식만 우리가 의식 가능해요. 에고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 그럼 오식 너머의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우리가 말한 이 세계라는 거는 지금 오식에 파악된 세계가 아니라 오식이 파악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 세계. 그 세계는 누가 만들까요? 그것도 한마음이 만들어요. 이게 한마음의 전지전능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보시죠. 여러분 의식 활동을 다 설명해 보죠. 여러분 저 보시죠. 색깔 소리 들리시죠? 오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해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계시죠? 육식이 작동합니다. 자체식 무의식에서 좋다 싫다 판단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찜찜 자명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에고의 소리들을 듣고 계세요. 꼭 참나의 소리만이 아니더라도 에고의 자명 찜찜은 칠식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뭔가 기분이 딱 좋기도 하고 딱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에고 너머에 보는 지금 여러분 보는 저를 보는 그 에고 너머에 누가 있을까요? 참나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있죠? 저 색깔. 색깔 보이시죠? 이 색깔을 여러분 오식에 보내고 있는 그 자리는 또 누굴까요? 그 너머에는 참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색수상행식 가지고 놀고 계신 거예요. 색수상행식, 불교식으로 초기 불교 이론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색, 수, 상, 행, 식. 자, 색깔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참나가 있습니다. 참나가 이걸 색을 대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수상행식으로 좋다 싫다 뭐 이걸 이건 뭐다 난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저런 식별을 하고 있어요.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참나요. 참나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같은 참나가 색깔을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칸트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선험적 자 경험이 안 되니까. 선험적 자, 이거 알 수 없음. 자, 이거는 뭘까요? 물의 물 자체, 사물 그 자체, 이것도 알 수 없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파악된 이 감성으로 파악된 색깔과 플러스 이 오성 작용, 감성과 오성의 이 작용, 플러스 이제 오성이 이제 형이상학점까지 추구하면 이성이 되는데 감성, 오성, 이성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의 주체도 알 수 없고 저 객체도 알 수 없어요. 순수 주체, 순수 객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드러나는 거는 생각, 감정, 오감뿐이에요. 제식으로 말하면. 재밌죠? 지금 이렇게 세계 보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보고 있는 놈도 모르겠고 보여주는 놈도 모르겠다니.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내가 가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걸 뭐가 해요?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마음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전지전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참나가. 이게 기독교는 우주적인 얘기를 하죠.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다. 불교는 내 얘기를 가지고 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스케일을 확 좁혀요. 내 마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천지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아래아식이 작동할 때 천지가 창조돼요, 내 안에서. 이 두 개가 서로 만납니다. 자명한 얘기는 서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확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우주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심지어 어떤 성자도 다 자기 안에서 확인한 걸 가지고 우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유교 같으면 되게 객관적인 얘기만 하는 종교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 유교마저도 맹자가 뭐라 그래요? 만물 개비화, 만물은 다 내 안에 갖춰져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그걸 확인 못한 분들이 우주를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성자도요, 아공, 복공 못 깨친 양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전 지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공, 복공, 그 너머에 있는 양심, 구공까지 다 알아요. 일반적으로. 아공, 복공까지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거 보면 다 드러납니다. 천지가 다 내 마음 작용이다.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고 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이에요. 그 너머에 이제 양심까지 가신 분들은 더 고급 철학자죠.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정신세계를 분석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한마음의 신통 묘용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한마음이, 보세요. 한마음이 이렇게 예고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어 창조하는 거를 대승기 신론은 자꾸 제가 불만인 거, 대승기 신론은. 이런 창조, 이거 사실은 창조성인데, 창조성으로 에고와 세계를 만든 것을 한마음에 무명이 껴서 자꾸 만들었다라고 대승기 신론은 몰고 간다. 이 무명 타파해버리면 에고와 세계 싹 없앨 수 있다. 그럼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전지전능해진다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세계에 등장해서 전지전능하게 세계를 구제할 수 있다. 좀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론으로 너무 가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논리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근데 대승기 신론 주장은 한마음 안에 무명이 있다. 그 무명이 에고와 세계를 창조했다. 무명을 끊어버리면 내 에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 다 날려버릴 수 있다. 그때는 이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전지전능한 참나의 작용을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 근데 그 이미 또 나라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자, 저는. 근데 대승기 신론은 그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바람은 물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형상이 있으니, 여러분, 바람은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지금 아래아식을, 한마음을 상징합니다. 물. 물이 있어야, 바람은 물이 있어야 움직이는 형상이 있으니,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분 거죠. 여기서 바람이 무명을 나타내요. 바람이 물에 탁 부니까 물이 움직이죠. 파도치죠. 그런데 만약 물이 소멸한다면 바람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은 소멸하지 않으니, 물은 지금 아래아식을 상징하니까 물이 없어질 수는 없죠. 한마음이. 한마음이 영원하니 바람과 이렇게 서로 이어진다. 물과 바람이 공생하는데, 다만 바람이 없어지면 물이 안 움직일 것이다. 좀 무리수죠. 바람을 없애겠다는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부터 좀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명을 없애고 싶은 이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어요. 바람을 없애면 물은 있어도 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즉, 물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즉, 보세요. 좋은 한마음만 남기고 더러운 무명을 다 없애버리면 아래아식의 전지전능함은 우주에 펼쳐지는데 이런 에고와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어두움은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한마음의 전지전능이 결국 뭐 하실 건데요? 이 물이 지금 고정돼 있을까요? 이 비유를 들더라도요. 그 물은 바람이 없더라도 그럼 전지전능이 있다는 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없는데도 그럼 이 물은 움직여야 돼요.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면. 이 비유는 되게 거친 비유고요. 바람만 없애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인데요. 자, 바람이 없어져도요. 바람이 없어도 이 물은 정지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전지전능한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서도 에고 세계를 다 없애도 법신 부처가 돼도 법신불과 동일한 부처가 돼도 이 온 우주에 나투면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닌대잖아요. 다시 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물의 움직임은 파도는 바람에 의한 파도가 아니라 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야 라고 얘기하셔야 맞겠죠. 그렇다더라도 바람 불어서 결국 중생계 만드나 이 바람이 안 불었는데도 아래아식의 본원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또 중생계 찾아가서 중생계를 놔두신다는 거는
좀 이게 안 맞죠. 중생계를 없애놓고 왜 또 중생의 모습을 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구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냐는 거죠. 그럼 더 잘 구제할 수 있어. 뭐 이런 논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좀 무리하다. 근데 아무튼 이분 논리는 그렇습니다. 무명도 이와 마찬가지라 마음의 당체, 이 한마음 자체에 의지해서 사실은 이 오염상을 만들어내요. 천지 오염상을, 생멸상을 만들어내는데 오염상을. 마음의 당체가 만약에 한마음이 없다면 그런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한마음은 없을 수 없잖아요. 물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한마음은 없을 수, 소멸되지 않으니 마음의 생멸상도 같이 이렇게 업식, 전현, 식, 지식, 상속, 식, 의식이 또 계속 굴러간다. 그런데 다만 바람을 없애면 되지 않냐 이거죠. 무지, 근본 무명만 소멸한다면 생멸상이 사라질 것이다. 에고와 세계가 사라질 것이다. 그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뇌와 고통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거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거는 되게 소승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인데 참 대승스럽지 못하다는 게 이거예요. 대승사상이라면 통 크게 나가야 돼요. 생멸 또한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승귀신론도 그 말을 해요. 군데군데 하면서도 이런 논리를 딱 펼칠 때는 그 말이 딱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렇죠?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없애자는 얘기를 해요. 무명을 없애버리자. 근데 대승의 본맛은요. 번뇌가 볼인이라 이거는 무명이 참난이라 이거예요. 무명이 볼인이라. 무명 또한, 이 무명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넘어가야 돼요. 참나의 창조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딱 걸립니다. 무명을 없애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무명만 없어진다면 마음의 생멸상이 사라져서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죠. 그게 불지예요. 십지까지도 중생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생성을 내려놓는 십일지 그리고 부처가 되는 십이지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마음의 그 생멸상이 사라져버리면 이 존재는 자 게임에서 만렙이 되자는 게 십지사상이면 화엄경에 게임에서 벗어나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약간 소승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승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벗어난 뒤에 소승하고 다른 점은 벗어난 뒤에 다시 와서 도와줄게 이거예요. 다시 와서 도와줄게. 게임의 관리자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관리자가 돼서 들어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마음의 지혜가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 자, 마음의 지혜라고 했지만 한마음의 전지전능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명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서 우주에 마음대로 접속해서 중생 더 원활하게 천백억 화신을 낳으면서 도와줄 수 있어. 이 논리예요. 자, 이 논리의 문제점 말씀드렸죠? 대승식 해법이 아니다. 대승은 현상계를 그대로 참나의 작용으로 본다. 현상계가 본래 공하다고 보는 게 대승이다. 거기에 맞지 않다는 거 하나고요. 자, 보세요. 마음의 전지전능함이 사실은 무명입니다. 더 들어가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부분을 못 건들기 때문에 제가 이 논리에 반대합니다. 마음이 원래 갖고 있는 전지전능함이 무명이에요. 그 무명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전지전능함이 에고와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때 동의하셨죠? 그 얘기가 무명이 만든 거예요. 이거 무명이 뭐냐면 마음의 전지전능함이에요. 마음의 창조성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에고를 만드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어둠을 가져오니까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근원이라고. 근데 이 어둠이라는 거 결국은 에고와 세계의 창조죠. 개체성의 창조예요. 원래 참나는 전체성인데 개체성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어둠이 작동했다는 건데 그 어둠이 작동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에고의 한마음의 창조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무명은 거부하면서 한마음의 전지전능을 갖고 가려고 하는 이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도요. 똑같아요. 브라만의 마야가 작동해서 천지가 창조된다. 브라만의 마야가 작동해서 브라만을 마야가 가려줌으로써 천지가 창조된다. 브라만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개체성과 만물이 못 나오는데 마야 여신이 가려주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된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마야가 브라만의 작용이다. 브라만의 창조성이 마야다. 이렇게 알고 끝납니다. 힌두교 성자도. 처음엔 둘로 보다가 나중에 하나로 봐야 도를 얻으신 거예요. 대승귀신도 마찬가지. 무명이 본래 볼인이라 이 말 나와야 끝나십니다. 선사들도 알고 넘어가요. 선사들도 무명이 볼이다 이거 모르면 법권 깨치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 이 대승귀신 논리는 심각한 게요. 멀리 간 뒤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법공을 못 깨쳐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납득되시면 법공을 못 깨치신 거예요, 지금. 대신귀신론의 이 논리가 납득되면 법공을 못 깨치신 거라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펜이 무명의 자식으로 보이면 안 되고 참나의 자녀로 보여야 돼요. 이게 법공이에요. 법공을 못 깨치신 소리기 때문에 이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구사해버리면. 늘 대승기신론 하면서 대승기신론 성토만 하는데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는 배울 게 있어서. 그런데 자, 그 대승기신론 논리 보실래요? 생멸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모두 소멸돼버리면, 이게 대승기신론에 나온 말입니다. 뒤에 나와요. 인연이 모두 소멸하면, 이거는 생멸의 원인, 생멸의 연, 직접 원인, 간접 원인. 생멸의 직접 원인은 무명이고요. 간접 원인은 이 세 개입니다. 직접 원인 무명으로 인해서 이 팔식이 전개되고, 이 팔식으로 도출된 이 세계 때문에 이 에고가 작동해서 이 또 더 칠식, 육식 차원의, 오식 차원의 오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멸의 직접 원인, 관전 원인이 모두 소멸되면, 직접 원인은 무명이죠. 무명 날아가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무명을 날려버리면 마음의 생멸상이 모두 사라지게 되니 마음의 에고와 세계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 열반을 얻어서 자연업을 성취하였다고 말한다. 똑같은 논리죠. 여기서 아까는 지금 마음의 지혜, 전지 측면만 얘기했죠. 뒷구절 가면 마음의 전능 측면만 얘기해요. 자연업이라고 한 거는 불가사의한 업을 말합니다. 참나가 본래 갖고 있는 업을 자연업이라고 그래요. 한마음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그 업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한 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승기신론의 저자는 에고가 조금도 없으면 한마음이 전지전능함을 온전히 드러낼 거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주장하고 계신데, 어느 한 부분만 보신 거예요. 그 전지전능함이 사실은 무명이라는 걸 아신다면 무명과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참나의 전지전능함을 끌어내서 여기서 불국토 만들, 정토 만들 그 논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에고 세계를 다 없앤 뒤에 오히려 정토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건 소승 논리와 대승 논리가 섞였어요, 지금. 안타깝게. 아시겠죠? 참나의 같은 전지전능한 힘을 한쪽은 무명이라고 봐서 물리치고, 한쪽은 또 긍정적으로만 보면서 그 자연업을 가지고, 그럼 자연업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개체성, 또 중생의 모습 만들어서 중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명 아닌가요? 꼬여버려요, 이야기가. 자, 근데 이분한테는 안 꼬입니다. 왜?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고민 안 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꼬여요,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그냥, 이분 논리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 좋을 거야 하고 끝내버리시는데, 이거는 무리수예요. 그래서 제가 왜 화엄경 좋아하냐, 무리수를 안 부려서 십지보살에서 부처 됐다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중생성이 다 남아있는데도 부처야 라고 해버렸어요. 현상계에서는 부처야, 그런 존재가. 중생성을 버린다는 게 왜? 중생성 자체가 여러분 참나의 전지전능한 힘의 작용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전지전능한 참나의 힘을 보고 싶으세요? 제 소리 들리시잖아요. 저 보이시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생각, 감정, 우감 작동하죠. 그게 여러분 전지전능한 힘의 작용이라니까요. 참나의. 그걸 만들어낸 이도, 지켜보는 이도 다 참나입니다. 이게 참나의 작용을 안 보이시면 법공을 이해 못하시는 만법이라는 생각, 감정, 오감을 말합니다. 그놈이 전체가 참나작용인 줄 아셔야 돼요. 통으로. 그럼 법공을 아신.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상상 속의 법공을 연구하지 마시고 지금 요 보이는 거, 요 너머에도 참나가 있고 보는 놈 너머에도 참나가 보고 있다 하는. 요게 깨어서 보시면 보여요. 에고의 눈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에고의 눈으로는 나 따로 남 따로입니다. 근데 모른다 하고 딱 알딸딸하게 참나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전체가 통으로 보입니다. 이 에고와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에고와 세계를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만든다 그러면 에고 입장에서는 복잡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래요. 이 우리 사는 3차원 세계에서. 3차원 공간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4차원 시공간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요 전체를 벗어나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벗어나서 보니까 그 세계를 한편으로 만들면서 한편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같은 차원으로 놓고 그림 그려놓으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에고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차원에 그려놓고는 이해가 안 되죠. 같은 차원에 놓고 이 설명이거든요. 저게 자기가 게임 만들고 자기가 게임 안에 들어가서 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한마음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에서. 여러분도 한마음, 저도 한마음. 이 게임을 만든 사람도 한마음, 게임의 룰도 한마음이 정했고 지금 한마음이 또 들어와서 게임하고 있어요. 여기 모기 하나 날아다녀도 한마음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한마음이 모기 캐릭터로 들어와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 때리죠. 자,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에고 차원에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꼬여버립니다. 근데 참나와 에고가 다른 차원이란 걸 알면 이 문제가 풀려요. 우리가 4차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4차원 공간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3차원에서. 자, 이 평면 차원에서 이제 이게 한 2차원 그러죠. 2차원에서 3차원 입체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상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4차원 시공간에서 참나 차원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칸트는 뭐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칸트가 가장 합리적 접근입니다. 있는 건 있는 확실한데 알 수 없다. 얘기하지 말자. 알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칸트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칸트 되게 자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참나 체험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건 맞는데 개념적으로 있어야 돼요. 선험적 자아도 있어야 되고 이쪽 끝에 물 자체도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니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건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에고 세계에선 합리적인 분이죠. 그 입장이. 차라리 그 정도 나와주면 합리적이에요. 근데 에고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예 부정해요. 선험적 자아 없어. 참나가 어딨어. 물 자체 그 이데아의 세계거든요. 어딨어 그런 게. 우리가 보는 것만 있어. 이러면 이분은 사실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법집이에요. 자기가 경험 못한 거는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 칸트는 나름 자명해요. 있는 건 맞는데 모르겠다. 근데 칸트도 또 고집 부릴 때가 나와요. 알겠다는 사람이 등장할 때 욕합니다. 너 모른다고 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이러면 또 싸움. 이게 당장 그 제자인 피이테가 알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히 나더라 그게. 그 선험적 자아가 나더라. 나로부터 우주가 나오더라 주장하니까 칸트가 아주 싫어했다. 내가 아주 멋진 철학체계를 만들었는데 저게 망치네요. 피테는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해요. 이히 나로부터 우주가 나왔다. 어떻게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싫어합니다. 칸트는. 없다고 하라 그랬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고집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한 거 이상 얘기가 나오면 사실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학계 종교계가 지금 이 뭐 기독교 불교 다 포함해서 겪고 있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참나 체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 분들은 열반 체험을 못해요. 선불교 분들은 참나 체험을 못해요. 기독교 분들은 성령 체험을 못해요. 근데 모든 거는 성령 체험, 불성 체험, 열반 체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철학은.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면서 경전에 있는 글만 잘잘 외워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논쟁 붙고 토론하고. 천년 만년을 해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벽돌 이렇게 모아놓고 집 되기를 바라시네요. 집 벽돌을 쌓아놓고요. 언젠가 이게 집이 되겠지. 영적 정보를 아무리 쌓아도 집이 되지 않습니다. 참나를 알아야 그게 승화됩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참나를 도대체 모르신다는 거. 너무 쉬운데 몰라만 하루 종일 집에서 몰라만 해보세요. 그러고 참나 못 만나면 제가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데 평생 사시면서 하루를 투자 안 해요. 참나 아닌 거 쫓아다니는데 평생을 쓰면서 참나 만나자고 그 안식일 좀 하루 지키자는 걸 못 지킵니다. 하루를 안 하루만 여러분 안식하고 계시면 몰라 속에서 만나요 그냥. 아 이거구나. 그러고 나서 경전을 보면 다 풀려요. 화두가 풀리고 경전이 풀리고 성경이 풀리고 다 풀려요. 요거를 투자 안 합니다. 뭐 하루도 길어요. 한 시간만 몰라 해보세요. 그 빠른 분들은 만날 수 있어요. 내 영의 뿌리를 만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안 풀린다. 특히 도덕, 철학, 윤리는 절대 안 풀립니다. 도덕, 철학, 윤리를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죠? 못 배워요. 못 가르쳐요.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시키면 도덕적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윤리학 백날 첫날 해보세요. 상대방이 죄 짓는 걸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 시대에는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지키자고 다짐을 하고 으쌰으쌰 해도 안 됩니다. 으쌰으쌰 하다가 아마 이쁜 여자 지나가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갔다 옵니다. 정신이. 이웃을 나처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안 돼요. 에고는 못 해요. 그거를. 에고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성령이 작동해야 그 순간 나와 남이 둘로 아니게 보이게 되고 천지만물이 나랑 둘로 아니게 보이게 되고 전체가 나로부터 나왔다는 게 보여요. 이러면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되고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문명마다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다 재밌거든요. 야, 불교랑 다른 표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명책 요 재밌다. 불교 정정치 아 딱딱했는데 생명책 되게 실감난다. 모든 문명에 있는 영적 이런 그런 정보를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참나만 알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가성비 최고죠.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탁 쌓아놓고 해석서, 주석서 한 2000년 내려온 거 싹 쌓아놓고 공부 시작한다.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 다 치워놓고 앉아서 5분만 몰라 하시면 성령을 바로 만나요. 그 뒤에 보시라고요. 보지 마시라는 게. 내 안에, 왜냐? 성경을 보더라도 자, 저는 기독교 이 말을 진짜 좋아해요. 무엇을 하시건 하나님 자녀는 이게 다릅니다. 진짜 부처님 자녀는, 불자는 이게 다릅니다. 무엇을 하건 불성 안에서 하면 돼요. 기독교식 표현으로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안목으로 안 보고 성령의 안목으로 볼 테니까. 성령 안에서 보시를 하면 보시 바라밀이 돼요. 성령을 안에서 선정을 하면 기도를 하면 기도 바라밀이 돼요. 성령 안에서 계율을 지키면 그냥 바리새파인의 계율이 아니라 계율 바라밀이 돼요. 죽이죠. 왜?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면 망쳐요. 그걸 또 너무 강조해서 내 힘은 하나도 쓰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엉터리고. 그렇다고 성령이 네 힘으로만 해라 이것도 엉터리고. 성령의 힘과 이 함께 협조하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중용의 길이고 아주 오묘한 길입니다. 이거 알아내신 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냥 편합니다.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들 이 진정한 불성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셔서 지상천국을 열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 기다리지 마시고. 답 다 주시고 가셨잖아요. 다 주고 2000년 전에 천국 시작하고 가셨어요. 지금 2000년이 천국이 안 오고 있는 2000년이 아니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천국 시작하고 기점 알리고 가신 거예요. 천국은 왔다 하고 가셨어요. 왔고 계속 올 거다. 그런 지 2000년이 됐어요. 근데 열매가 부실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탄을 하죠. 예수님은 하실 거면 좀 잘해놓고 가시지 뭐야. 아니 빨리 오시든가. 이런 자체가 망상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 받아라고 가셨는데 성령을 아무도 안 써요. 받았다는 것도 받았는데 집에 둬서 잊어버린 분도 있고 받은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 천지인데 여기서 무슨 천국이 펼쳐집니까? 다음에 저더러 뭐 대선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식으로는 대선 백날 나가도 안 되죠. 양심이 살아난 분이 많아야 그냥 그러면 제가 대선 안 나가도 이미 지상에 천국 올 거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 대선 나가고 작년에 그런 이상한 짓도 했던 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상한 짓도 했던 거는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죠. 이 땅에 천국이 왔고 와야 한다는 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양심 세상이라는 거를 꼭 알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오는데 일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양심에 다시 불을 붙이는데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나가서 남들은 선거운동 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양심을 다 써가지고 나가서 양심 각성을 도와드리려고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천국 좀 빨리 땡겨봅시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 얘기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체험했죠. 싸늘했죠. 양심 안 돼. 양심 안 돼. 현실 정치도 모르고 그딴 소리는 하고 있어. 현실 정치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 다물 때가 올 때가 천국입니다. 현실이 어떠니 그런 야구강식의 논리를. 현실 정치란 건 뭘까요? 야구강식의 논리예요. 마귀의 논리예요. 사실은 기독교식으로 세게 얘기하면. 성령의 논리 뭐죠? 홍익인간 사랑이요.
살려주라는 논리가 있고 집 밟고 그 위에 서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 너희는 현실을 몰라 라고 기독교인마저도 얘기합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 제자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충격 오지 않을까요? 사랑만 강조하셨던 하느님 제자한테서 현실을 모르시네.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하세요. 한번. 그분이 지적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니라. 제일 현실 모르신 분이고 경험 없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 땅에 가가지고 천국 온다고 소리 지르고 다녔으니 정말 경우 없고 무례하고 그 배려 없고 그 때를 모르시는 분 아닌가요? 예수님이 현실성 없고 그러면서 또 그분을 모셔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양심적 해오자 그러면 그것도 무례하네, 예의 없네, 그 잘해보라, 되나 보자, 현실성 없다, 말이 안 되는 거란 거. 이것만 자각하셔도 되게 뭔가 영적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그 현실의 논리에 이미 내가 빠져 있구나 하는 거 자각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미 현실의 논리에 이 우상을 따르는 논리에 빠져 있구나. 양심의 논리를 안 따르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 성령의 논리는 힘이 없을 거고 현실에 안 먹힐 거라는 걸 이미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걸 요구합니다. 양심 주장하기 전에 현실성을 갖춰라. 아니면 사람들을 잘 설득해봐라. 그 얘기도 예수님한테 하시라니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사형당할 정도는 아직까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바리새파 좀 맞춰주시지. 사형을 당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양심의 소리를 그렇게 전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을 모르시니까 타협해라, 좀 잘해봐라, 재밌게 좀 해봐라, 설득 좀 하면서 해라. 그렇게 돼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양심을 모르시니까 그 얘기를 하시죠. 양심은 내가 박해받고 죽더라도 이 얘기를 안 하고 가기가 너무 찜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있자니 너무 찜찜해서 하게 되는 그게 양심이에요. 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에고는 안 좋죠. 에고는 박해받으면 좋을 에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에고도 싫어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치워주실래요? 가능하시면. 근데 예수님의 양심이 좋아하는 거죠. 에고는 싫어합니다. 박해니 뭐니. 에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인정이요, 인정. 욕구, 성취, 인정.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박해나 이런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 이 박해받게 돼 있어. 너 이대로 가면 이제 안 좋은 일 당할 거야. 환난, 욕구, 불만 상태 가게 될 거야. 인정 못 받을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근데 복 받을 거야. 너 양심은 되게 좋아할 거야.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의 성취와 인정만 따라가고 계시다면 지금 세속의 논리에 빠지신 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논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속의 논리라는 거는 기독교 신화는 마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논리, 우리를 모두 타락시키는 논리를 말하는 거고 성령의 논리는 황금률의 실천이에요. 나부터 사랑을 해버려서 이 땅을 나부터 그냥 봄을 끌어와버리자. 이 땅에 온화한 봄 기운을 끌어와버리자. 지금 천지가 속살기, 가을에 그 매서운 기운이 넘칠 때, 추상 같은 기운이 넘칠 때 봄 기운을 나부터 끌어와버리자. 지상에 유치하자. 이걸 했던 선구자가 성자들이죠.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거 이어받아서 하자는 겁니다. 다른 종교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교도 다 그 작업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랑 연대를 해야 돼요. 다른 종교도 다 보살 공동체고 사도 공동체입니다. 똑같아요. 성도 공동체고. 양심 안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그런 공동체들의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나랑 종교 다르다고 욕하면 안 돼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불교가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야 지상천국이 빨리 앞당겨져요. 우리 종교인들만 가지고 합시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성령이 작동하는 걸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보다, 불교인보다. 그렇죠. 종교 없는 분이 지하철에 술 취했을 때 뛰어들어 구해주는 분, 그 안에서 누가 했을까요? 자기도 홀린 것 같을 거예요. 뭔 정신으로 남을 도왔을까?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안목의 그런 교인이라면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생명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구분하지 마시고 아까도 제 강의에서 불교, 기독교 벽을 못 넘으시고 퇴장하신 분이 계신데
법화경에 보면 그 부처님이 소승 대승의 벽을 못 넘은 그 소승 비구들이 비구니들이 대승 얘기를 딱 꺼내려고 하니까 쫙 퇴장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부처님 얘기지만 못 듣겠네요 하고 가버려요. 그 벽 무섭습니다. 안 들으면 알 수가 없는데 정보라는 건 들어야 알지. 문사수 지혜는 들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들어야 고민하게 되고 문사수 내가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안 들으시면 답이 없습니다. 열어놓고 좀 들으세요. 나랑 다른 얘기도 들으세요. 듣다 보면 뭔가 듣다가 여러분 양심에서 좋아하는 얘기 있으면 따라가세요. 그게 종교가 다르더라도 따라가 보세요. 거기 진리가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 꼭 제가 올해 신년 인사 겸 제가 새해 복 받으시라고 제 안에 양심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쏟아봤습니다. 대승 귀신론을 핑계로 아무튼 쏟아봤으니까 잘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새해 들어 더 신받은 것 같아요.